오늘 아기 예수가 탄생한 성탄절을 맞아서 도내 곳곳에서는 축하 예배와 미사가 열렸습니다. 도심 영화관은 가족 단위 손님들로 시내 곳곳에는 성탄절과 연말 분위기를 즐기려는 연인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쁨을 노래하는 성가가 예배당을 가득 채웁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한 그리스도의 참된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북한에도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평화가 깃들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이 저 북녘 땅에도 전달되어져서 저 북녘 땅에도 평화가 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당에서도 예수 탄생을 찬미하는 미사가 이어졌습니다. 세상의 평화를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 탄생의 의미를 기억하고 역지사지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탄은 우리 각자의 마음에 사랑의 등불을 밝히는 날. 사랑의 첫걸음은 자기를 버리는 것이다. 사랑의 첫걸음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이 되는 것이다. 청주 성황길도 넘쳐나는 인파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성탄절을 맞아 데이트를 하려는 연인들과 가족들로 거리에는 활기가 넘칩니다. 영화관도 주말 못지않게 많은 인파로 북적거립니다. 보고 싶은 영화를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아이들의 표정에는 설렘이 가득합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라서 아기들 영화도 보여줄 겸 해서 나왔는데요. 사람들도 많고 날도 좋고 좋으네요. 어려운 경기 속에도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가족과 연인 간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